아가스 보니까 그 요리를 뭐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, 맞아요. 메인이 있고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? 둘다 메인입니까? 둘다 메인입니다. 아. 그럼 요리는 누가 더 잘하십니까?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세요? 저희 둘다 요리에 대해서 조금 잘 자신이 없어가지고 누가 잘한다.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그러면 당연히 제가 조금 더. 아, 그런 거예요? 조금 아주 조금 더 미세하게. 낫다. 조금 더 열심히 낫다. 하는 건 제가 더 열심히 열심히 이쪽에 더 열심히 네, 하고. 아, 그래.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. 가게 하자고 제의는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? 아, 이거 친구가 먼저 했었어요. 그러면 이쪽이 요리 더 잘하시는 거네. 음식점 하자고 한거 보니까. 제의만 한 거예요, 그냥. 제의만 한 거고. 원래 저는 이 친구는 항상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예. 별로 그닥 신경을 안 써요. 아, 모든 면에서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맞아요, 없다. 맞아요. 에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사장님들이 아이디어는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잠깐 놓고 있다가 먹어보지 않았을 거예요. 보세요. 물 생긴 거. 이거를 만약에 들고 다니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강이죠? 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지금 물이 막 이렇게 돼. 이거 왜 이렇게 해요? 네, 버섯에서 물 나오는 거예요. 버섯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막 토치도 하고 불도 막준것 같지만 버섯이 완전 익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. 그 남은 미열로 계속 익으면서 버섯 안에서 수분이 쭉 빠지는 거야. 통버섯을 쓰면은 겉보기는 그럴싸한데 아마 야 이쁘다 하고 먹고 아마 욕했을걸요. 여기 딱 보면 그림이 좋죠? 이쁘죠? 야, 그거 맛있겠다는지? 그런데 단면 보면은. 자. 이게 치즈도 아니고 그냥 버섯, 통버섯. 이렇게 통으로 먹으면, 예, 좀 이상한 말로 골 때려요. 이게 뭔 맛이지 싶습니다. 자, 그러면. 아우, 건강한 맛이다. 손님들도 그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도 뭐 호불호는 물론 갈리겠지만 네네. 이걸 누가 사 먹어요? 이걸 누가 사 먹어요? 한번 먹어보면 사진 찍기는 좋네. 뭐라고 사진 찍을 때는 누가 사 먹어요? 누가 사 먹어요? 이쁘다. 생각보다 뭐 그래. 딴집몇 편집이나.